세계일보 2024년도 6월 7일자 기사인데요. 이재명 뜬금없는 산유공론 10중8구 실패. 국힘 기대에 찬물 끼얹지 말라라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추미애는 윤 탄핵만이 다 탄핵에 미쳤나 봐요. 이게 박근혜 탄핵시키더니 재미붙였어요. 더민주가.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여당 대통령만 나오면 탄핵하는 게 민주당 지금 이재명이 지금 집권하려고 좀 이런 짓을 한다고 보죠. 국민들은. 정치권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경북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를 놓고 열띤 공방을 주고받고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산유국 기대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고 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뜬금없는 산유국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국가적으로 역량을 모아야 할 일에 연일 막말을 퍼붓고 있다. 산유국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민주당은 막말 릴레이, 치졸한 시비라는 걸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속내가 보이죠. 국가에 좋은 일이면은 설령 안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박 원내대변인은 백지장도 맞들며 났다는데 민주당은 국정의 동반자로서 힘을 싣지 못할 망정, 정부의 노력을 폄하하기만 한다며 1인당 25만 원 주자는 민주당이 국가 미래에 필요한 예산을 두고 낭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국민의 목소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행여 성공하면 그 공이 윤석열 정부에 돌아갈까 걱정하며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망국적 탈원전 정책으로 나라의 에너지 산업과 정책을 파탄내고 부끄러운 줄 모른 채 에너지 정책으로 자립을 꾸며서 재부터 뿌리고 보자는 형태는 나라를 좀먹는 빌런 공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뜬금없는 산유공론을 잘 챙겨봐야겠다며 막판 대역전 외치며 수천억 쏟아붓고 결국 국민 절망시킨 부산 엑스포가 자꾸 떠오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10중8구 성공 확률 최대 20% 실패할 사안이라면서 전에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도 걱정이고 주가 폭등에 따른 추후 주식 투자자 대량 손실도 걱정이다며 잘 되길 바라지만 참으로 걱정이 많다.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해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 될지 모르는데 정부 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은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대통령 탄핵을 거론했습니다. 이 미친 참 아휴 참 욕이 나오네요.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육행시 챌린지에 참여해달라며 윤 대통령 겨냥에 탄핵만이 답이다라는 문구로 육행시를 올렸다. 이게 야당이 할 짓입니까? 참 국민이 뽑아서 당선된 대통령이 아니 국민이 이재명을 뽑았으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겠죠. 그런데 국민이 뽑은 윤 대통령을 왜 탄핵운을 합니까? 자기네들이 국민을 무시하는 소치죠. 윤 대통령이 국면 전환 목적으로 중대 이슈를 발표했지만 여론이 돌아서지 않는다며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추 의원은 탄성이 쏟아질지를 모르고 핵폭탄 급 발표를 몸소 했건만 만만한 백성들아, 답답한 궁상들아, 이 나라 석유 노다지라도 해도 다 돌아서네. 여보밖에 없어라고 적었다. 여기에 추 의원 지지자들이 호응하며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육행시를 잇따라 올리기도 했다. 꼴값하고 있네요, 정말. 예, 더민주가 꼴값 하고 있어. 이런 짓거리가 국회의원들 뽑아놨더니 이따위 짓을 하고 있어요. 예, 민생을 위한 거내 던져놓고, 응? 대통령 저기 저 저기 희롱하는 이런 육행시나 짓고 있으니 이게 국회의원이 할 짓입니까? 아주 이재명이한테 저기 저 충성하기 위해서 추 의원이 이 짓을 했네요.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에 대한 국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윤 대통령의 특정 현안에 대해서 국정 브리핑을 실시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겠어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나라에 기쁜 징조가 있어서 윤 대통령이 국민과 이 기쁜 소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보도를 한 것을 이재명은 아직 결과도 보지 않고 10중8구 실패라고 주장하며 이 석유 한 방울 나온 적이 없는 땅에서 기대와 희망에 부푼 정부와 국민에게 악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한마디 던진 이말 속에는 의미론적인 입장에서 분석하면 아무것도 진실적인 핵심은 없습니다.
오직 이재명의 잠재의식 속에 윤 정부가 국가를 말아먹기를 바라는 마음과 차기 정권을 노린 윤석열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처럼 권좌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를 강탈하기 위한 당의 법규를 바꾸며 이재명의 야욕에 찬 내심을 이재명의 십중팔구 실패라는 부정적 악담에서 국민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내재된 것을 다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어요. 민주당 자체에서도 독재의 칼을 휘두른 자기 사람으로 저기 원내대표님 국회의장을 뽑으면서 그 저기 거대 야당을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 차기 대통령을 되기 위해서 자기 이재명 사람으로 뽑기 위해서 전부 이게 민주주의에서 후보들을 다 사퇴하도록 협박을 하고 자기 사람으로 밀어서 어거지로 단독 후보로 나오거나 두 사람 내서 꽁 대신 당이라는 식으로 자기 이재명 지지한 사람만 두 사람 내놓고 나머지는 전부 사선 의원들을 전부 다 사퇴하게 했잖아요. 그래 이재명 그 지지하는 국회의원마저도 더민주당에서 당내에서도 침묵을 강요하는 이 강압적인 태도가 너무 힘들다고 그랬고 또 후보에 나선 사람도 이 당신 나가라 하니까 자괴감을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자괴감을 이 더민주에서 있다가 저기 저 정치권으로 물러나가 있는 사람도 민주당 꼬락서니가 참 기가 막히다고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참 걱정스럽네요. 오늘 세계일보 2024년도 6월 7일자 기사 이재명이 뜬금없는 산유국론 10중 8구 실패 기대에 찬물 끼얹지 말라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입니다.